자, 다트 6강 4번입니다. 자, 제목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볼 때, 과거 역사를 We come to realize,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We come to, get to, 거의 뭐 조동사가 됐지. 여기서는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로 쓰이고 있다. 물론 직역해가지고 우리는 왔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이렇게 하게 되다. 조동사처럼 쓰이게 된다. 자,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There is a hardly. 아, hardly네. hardly는 뭐니? 준부정어지. 그래서 뭐야? 거의 없다가 돼야지. There is a hardly. 뭐가?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근데 삶의 영역 수식하네. 어떤 영역? Has not been enhanced. 향상되지 않은 그런 영역. 과학에 의해. 그 얘기는 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지.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In the field of medical science, 의료과학 분야에서 지식과 연구는 has gone, 갔습니다. 자, to, 어디까지? Such an extent, 그러한 정도까지. 그런데 이게 자, 뭐야, such that이잖아. so that인데, 이렇게 so that 사이가 이게 명사가 올 때는 so를 아니라 이렇게 such를 쓴다. 그럼 뭐? 그러한 정도까지, 뭐할 정도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뭐할 정도로. 거의 모든 질병이 have found a cure. 치료법을 찾을 정도로. 그지? 찾을 정도의 그러한 정도까지. 자, 뭐 했다? 연구가 갔습니다. 자, 그러나, though science has worked wonders. 과학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은 방식에서 해왔다 할지라도, 자, 많은 방식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야? 안 좋은 의미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it cannot be said. 그거는 얘기되어 질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전적으로 축복이라고 얘기되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annot be said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as we cast our eyes, 우리가 cast에는 그 이제 깁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 눈을 던질 때 어디에다가 그 그림이 다른 쪽에, 자, 그 다른 쪽에 우리가 그 우리의 눈을 던질 때, 여기선 디아들이다. 말 그대로 그림, 사진은 이제 한쪽 면, 뒷면 딱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어나더리 아니라 디아들이 되는 거, 문법적으로 체크를 합시다. 그 다른 쪽으로 눈을 던질 때, 우리는 come to know, 알게 됩니다. 뭐라고? 과학은 또한 괴물이라고. 뭐의 괴물? 죽음과 파괴의 괴물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인간은 지식을 얻어봤습니다. 뭐의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하지만, due to lack of wisdom, 지혜의 부족 때문에, due to는 뭐 전치사지? 지혜의 부족 때문에, he is misusing, 그는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 뭐해? 전쟁과 파괴의 두려움이 hangs over our heads, 우리의 머리 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all the time, 계속해서. 자,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과학은 좋은 일도 했는데, 하지만 하면서 이제 논지가 바뀌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두 가지 얼굴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